안녕하세요. 리뷰의 진심인자 도도파파입니다. 요즘 흰머리가 하나둘씩 발견되어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역시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것 같네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 가끔 나를 가꾸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염색약 냄새도 싫고 나가기도 귀찮고 또 가격도 비싸고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내 머리에 돈 들이는 것보다 아이들 치킨 피자 하나씩 더 주문해주는 게 낫는 거니까요. 그러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새치 염색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물염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루에 물을 섞어서 바르는 새치 염색약인데 냄새도 안 나고 새치 커버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릿결도 전혀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디미 물염색은 염색약 판매 1위, 총 판매량 1700만 개를 돌파했대요. 100% 물만 섞어 사용하는 염색이고요. 화학 냄새가 없고 머릿결 손상, 개선 및 윤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피의 저자극이고 피부 저자극,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 완료 제품으로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비건 인증원의 정식 비건 인증, 식약처 안정성에 기준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저같이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패션의 대명사 김혜수님을 모델로 홍보 중인 염색약인 만큼 거는 기대가 큰데요. 자연유래 성분이 90% 이상인 순한 염색약, 장갑이랑 일회용 가운이 포함해서 바르는 빗, 전용 솜까지 전부 한 패키지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한 봉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두 봉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절반이나 남기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남자분들이나 쪼꼬시신 분들은 무조건 한 봉만 추천합니다. 봉숭아 물들이는 원리를 이용한 거라 자주 반복할수록 유지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 한 달 뒤 색이 좀 빠졌다 싶은 분들은 한 번 더 사용하면 더 오래가고 색상도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100ml 표시된 선까지 넣고 두 팩을 넣었는데요. 통에 표시가 되었으니까 참 편합니다. 기존의 새치 커버 염색약은 강알칼리제인 암모니아에 산화제를 섞는 방식이라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CDB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크브라운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김혜수님의 피컬러였기 때문입니다. 직장 특성상 밝은 색 뭐 염색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두운 걸로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새치 커버 염색약은 처음이라서 빛으로 발랐는데 나중에는 비닐장갑 낀 손으로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빗질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짠! 다음에 함께 들어있는 케어캡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감으면 이쁘게 셀프 염색이 마무리됩니다. 이마랑 두피에도 많이 묻어있었는데 하나도 착색이 안됐더라고요. 봉숭아 물들이기에 착안한 방법이라 손가락에 묻거나 세면대, 바닥에 떨어뜨리면 물들까봐 걱정했는데 딱 모발에만 염색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카펫이나 옷 등은 염색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염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 새치는 CDB 물염색으로 관리